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은 별로 맛있는 게 아니라서 안 올릴까 하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대구에서는 이거를 갱시리이라고 하는데, 네, 북어 콩나물국이 조금 남겨져 있고, 또밥한 공기가 있어서, 북어 콩나물국에 물을 좀더 붓고, 어머님 주신 간장, 직간장 한 스푼, 조선 간장 한 스푼 넣고 해서 죽을 이렇게 끓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슐리라는 이월드 그 뷔페에 갔을 때에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숭늉에 밥을 끓이고 누룽지를 끓인 숭늉이 있었습니다. 네, 뷔페에 숭늉이 있는 걸 보고 좀 신기했는데.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숭늉도 있으니까 신기했습니다. 네, 오늘 대구에서는 이렇게 죽처럼 끓인 거를 갱식이라고 하는데 갱식이를 흐린 날이면 갱식이를 잘 먹습니다. 네, 갱식이를 객지에서 돈은 없고 또 가난하게 살때 갱식이를 많이 먹고 있는데 갱식이는 물을 부으면 밥이 두 배로 늘어나서 옛날에 전쟁 때에도 6.25 전쟁 때에도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많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물을 많이 부어서 또 양을 늘려서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 대구 갱식이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 더 맛있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김치도 넣고 하면 김치 갱식이가 되는데 이제 좀 빨리 먹으려고 북어국 남은 곳에 밥한 공기 넣어서 또 너무 빡빡해서 물도 넣고 또 간장도 넣고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이래도 맛은 좋습니다. 네, 6.25 때 음식인데 갱식이라고 합니다. 갱식이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죽을 끓인 거를 김치랑 밥이랑 물 넣고 끓인 걸 갱식이라고 하는데 더 맛있게 먹으려면 또 꿉떡도 넣고 하면 맛있는 갱식이가 완성됩니다. 다음에 겨울에 한번 갱식이 영상 함께 할게요. 중성지방이 많으니까 떡도 이제 피하라고 해서 떡집도 잘안 가게 되는데 인제성 떡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인제성 좋아하는 게다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해서 믹스커피도 끊으라고 하고 또 사탕, 또 과자, 또 떡도 안 좋다고 하니까 인제성 끊어야 될게 많네요. 네. 몸에 좋은 뿌리 채소가 당뇨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언니가 감에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단톡방에 올린 영상에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또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당근, 브로콜리 시력에 좋다고 하네요. 시금치가 시력에 좋은데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당근이 열을 가해서 데쳐서 먹거나 볶아서 먹으면 항암 성분이 더 많아져서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시금치, 브로콜리, 마늘, 토마토, 또 당근 맛있게 데쳐서 또 드시고 그런데 브로콜리는 보통 초장에 찍어서 먹는데 초장에 산성 성분이 브로콜리랑은 안 좋다고 겨자나 고추냉이에 찍어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 데쳐서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세요. 네, 북어 콩나물국 갱식이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찬은 지금이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더 꺼내면 되는데 남은 거입니다. 네, 가지무침이랑 지금 김치랑 이거 양배추 무친 거랑 이거는 물김치랑 이렇게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 온 가족이 밥이 없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죽을 끓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물이 다 줄어들었는데 국물 많게 해서 또 맛있게 간해서 떡이랑 김치랑 넣으면 맛있는 갱식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6.25 때 가난할 때 가족들은 많고 음식은 부족할 때 먹었던 갱식이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별로 못 올렸네요. 예, 방송을 2시간 정도 찬양 방송했습니다. 예, 몇분안 오셨지만 그래도 좋은 찬양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캐스트도 올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내일이 백로라고 합니다. 가을의 절기이고 네, 15번째 맞는 절기라고 하는데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이고 가을의 절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네, 백로에도 백로가 시작 백로인데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현우 언어가 오늘은 공부를 하고 자습을 하고 온다고 문자가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현우 언어가 또 자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고 또 각 장로가 오늘 오는 날인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도착하면 좋겠네요. 네, 모든 분들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네, 남편 출근 길이에요. 영상을 저는 몰랐는데 댓글을 올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댓글에 또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난다고 미소가 지어진다고 했는데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말을 쉬질 않네, 엄마.